2009년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리사 프리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. 아들 매튜가 전장에서 목숨을 잃고 만 겁니다. 오랫동안 절망 속에 살던 그녀는 슬픔을 이기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요. 바로 아들이 입던 군복으로 곰인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. 작은 곰인형은 리사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고 그녀는 문득 이 인형으로 자신처럼 전장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작전 중 사망한 군인의 가족에게 그들의 군복으로 곰인형을 만들어주기로 한 건데요. 곰인형은 아들의 이름을 딴 매튜 베어였습니다. 리사의 곰인형 만들기는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가족들의 고통을 치유해주고 위로와 안식이 돼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만들기를 통해 다른 이들을 돕고 위로하는 사람이 또 있는데요. 가지각색의 똑같은 모양 하나 없는 작은 원피스를 입고 있는 아이들. 이 원피스를 만든 사람은 올해 나이 100세, 미국의 릴리안 웨버 할머니입니다. 할머니는 못 쓰게 된 베갯릿이나 천 조각으로 원피스를 만들어서 그걸 아프리카 소녀들에게 기부하는 비영리 단체 아프리카를 위한 작은 드레스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. 처음 단체를 알게 된 2년여 전부터 매일 하루에 한 벌씩 꾸준히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. 할머니의 목표는 100세 생일이 되는 올해 5월 6일까지 1,000벌의 옷을 만드는 것인데요. 릴리안 할머니의 만들기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의식주와 교육도 받지 못하는 아프리카 소녀들은 위생과 아름다움, 웃음까지 함께 선물 받고 있죠. 자, 이번엔 알록달록 화사한 색감을 자랑하는 인형들. 여러분, 이 인형의 재료가 무엇인지 짐작되시나요? 바로 버려진 슬리퍼들입니다. 여기 쓰레기를 재활용한 만들기로 한 지역을 살린 사람이 있는데요. 1997년 세계자연보호기금에서 일하던 줄리 처치는 케냐 바다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던 중 해안에 버려진 슬리퍼로 장난감을 만드는 아이들을 보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매년 이들이 재활용하는 플라스틱만 400톤 이상, 또 빗물을 모아서 신발을 세척하고 기계보단 손으로 대부분의 공정을 처리하면서 친환경적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. 이렇게 판매된 수익금의 5%는 해양 생태계와 어린이들의 환경 교육에 사용되고 있는데요.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고용해서 가난한 아프리카 현지인의 경제적 자립까지 돕고 있죠. 이 쓰레기를 이용한 만들기는 바다의 환경을 살릴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역 경제 자체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. 완벽한 작품은 아닐지라도 마음이 담긴 만들기로 우리의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. 작은 도전이 주변을 조금 더 풍족하게 할지도 모릅니다.